두 번째 살펴보실 곳 116세대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현관입니다. 현관 좌측편에 이렇게 문이 되어 있고 우측편에도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된 신발장이 들어 있습니다. 신발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에어 샤워를 할 수 있는 에어 샤워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 편 보시면 여기가 바로 세대 창고입니다. 세대 창고 외부에서 아웃도어 용품을 상당히 수납을 하시기가 편하겠죠. 여기 하부에 턱도 없어요. 하부 턱도 없이 그냥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자전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접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애들 자전거 같은 거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 쭉 끌고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 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 있어서 뭐 캠핑 용품 같은 거 우리가 갔다 오면 상당히 지치죠. 안까지 들어 넣으려면 집 앞에다 탁탁탁 던져가지고 여기다 탁탁탁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갈 때도 편하고 갔다 와서도 편하고 이런 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엄청 넓어요. 욕실이 많이 넓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젠다이가 여기서부터 길게 이렇게 쭉 이어서 욕실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욕조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 안쪽에 유리가 전면 유리가 길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실제로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장이 위아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대시 항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풍부하게 있는 화장실은 처음 보네요. 그래서 여기도 더 서랍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욕실에 있는 물건들 이제 팬트리로 갈 필요가 없이 욕실 안에다가 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디용품, 뭐 샴푸, 린스 전부 다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실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안쪽도 이렇게 넓게 84B 타입. 여기 1층이에요. 1층인데 와 이게 바깥쪽에 이 녹지가 너무 눈에 잘 들어와서 저 전원주택이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침실 샤시는 이렇게 약간은 조금 더 어두워진 느낌의 이 아이보리색 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첫 번째 방 국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왼쪽 편에 긴 문짝 두 개, 오른편에는 반으로 잘려져 있고 하단에 똑같이 서랍장 세 개. 아까 59타입에서 봤던 장과 동일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방 자녀들 방으로 쓰시기에 뭐 충분합니다. 보통 84타입 오실 분들이 성인 자녀 또는 어린 자녀를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넓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도 충분히 넓은 첫 번째 방과 거의 차이가 없는 큰 넓이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도 창이 상당히 큰 대형이 들어가 있죠. 전면이 창인 경우도 있고 반창인 경우도 있고 이거는 3분의 2 정도가 창, 3분의 1 정도가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이 녹지가 더 잘 들어오고 더 개방감 있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타워형의 장점이죠. 이렇게 개방감 뛰어난 거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장점이죠. 자, 거실이 엄청 넓죠. 폭이 B타입이기 때문에 거실이 좀 아트월에서 반대쪽 벽면까지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는 TV 뭐 85인치 이런 거 사셔도 뭐 전혀 부담이 없겠는데요. 보통 소파는 이쪽 끝에 많이 놓으실 거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조금 놓고 뒤쪽 면은 또 따로 사용하시고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벽면에 붙이시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벽면에 소파를 붙이시게 되면 소파에서 TV까지 아주 깁니다. 광폭이죠. 와이드합니다. 그럼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지금 최첨단 미세한 장비로 쟀을 때 6.42m 6.42m 거실 폭이 6.42. 보통 우리가 거실 좀 넓다고 하는 84B 같은 게 4.5m 정도 되거든요. 4.5m 정도 폭인데 그보다 약 2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넓은 전면 창으로 보이는 1층의 녹지 풍경이 보이네요. 앞쪽엔 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도 되고요. 근데 이 녹색이 주는 이 편안함이 있죠. 그래서 창 밖으로 이렇게 녹지가 보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패드. 이 월패드가 좀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 대시양. 거실 조명 전체 켜줘. 와. 거실 조명을 전체 켜. 하이 대시양. 네.
거실 조명 전체 꺼져. 거실 조명을 전체 껐습니다. 소름. 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자,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아일랜드 시트 밑에 이렇게 밥솥 넣을 수 있는 칸도 돼 있고 여기도 다 수납장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 이것도 확장하면 다 적용이 되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부장은 밝은 느낌의 하이그로시가 아닌 광택이 없는 소재의 상부장. 근데 하부장은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네, 광택이 있는 이 메탈 느낌이 나는 색깔의 하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도 회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주방 창이 이렇게 대형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 녹지라서 와, 녹색이 상당히 잘 보이죠?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에요. 좌우로도 넓고 또 위아래로 쌓으시더라도 뭐 간섭 없이 타워형도 얼마든지 가능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측 사이즈 보시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겠다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 상당히 뭐 평이한 넓이의 안방입니다. 안방 그리고 정면을 딱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상당히 깊어요. 안쪽에 D자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 가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부부, 자녀들까지 옷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있고 또 아래쪽에도 있죠. 아래쪽에도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은 정말 많이 수납을 하실 수 있겠네요. 드레스룸이 넓은 게 특징입니다. 자, 드레스룸 옆에 이렇게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파우더룸 화장대죠. 위쪽에 이렇게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다 수납하실 수 꼼꼼하게 서랍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거울도 열어보시면 다 안에 수납 공간이죠. 네, 수납 공간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일반적 느낌의 부부 욕실이에요. 거실 공용 욕실은 상당히 특이한데 부부 욕실은 일반적입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레인 샤워기 들어가 있고 선반형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